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두이십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그리고 아직도 솔직히 시도 중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여러 가지로 찍어보면서 시도하는 이유는 사실 그래 나만 보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다면 쉽고 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재미도 더하고 싶고 나의 매력을 조금 더 어필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그냥 찍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싫으시죠? 이런, 저도 제가 싫은데 여러분들은 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책을 읽다가 문상훈님의 내가 한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문구 중에 제가 조금 와닿았던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 많이 잘못한 거 아니야. 10대를 잘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은 조금 내려놔도 된단다. 나쁜 짓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순간들을 즐기지도 공부를 하지도 못했잖니. 그럴 필요 없다. 서른이 넘은 지금까지도 너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어. 고민했던 일들의 이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고민을 핑계 삼아 상처를 남긴 부모님의 표정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다. 술 마실 때마다 생각나. 짜증과 불안 잘 구분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상해라. 여드름 미워할 시간에 짝사랑 더 짙게 많이 해라. 무엇보다 스스로를 덜 미워했으면 해. 알겠니? 그럼 안녕. 이라는 문장을 읽었는데, 사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 제 나이 30살의 삶을 저는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생각하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 이게 맞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내 자신이 틀리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년 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봤다면 참 멋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을 해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 제 자신은 자꾸 저를 질책하고 너가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게 틀리다고 이야기를 제 속에서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선택들이 너무 잘못된 선택들은 아닐 거다. 그리고 기왕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조금 더 많이 도전해보고 정말 할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독서였습니다. 다른 시각을 갖게 된것 같아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생각은 지금 내 자신밖에 바라볼 수 없잖아요. 제가 마흔이 됐을 때 서른 살의 리두이처럼 사는 사람을 보면 너무 잘하고 있네요. 진짜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의 미래들이 기대가 되어라고 말해줄 것 같은데, 그걸 지금의 제 자신이 제 스스로한테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사실 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이유는 유퀴즈에서 문상훈님이 유재석님에게 쓴 편지가 문체 자체가 너무 사려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구매했고, 휴식과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게 신간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제 운동을 갈 거예요. 저희가 1층에 있는 체력 훈련장을 가요. 이제 지금 아침밥을 좀 차렸고요. 재현이가 오늘은 아침을 해줬어요. 그래서 된장고기랑 이렇게 먹는 거예요. How do you feel that we can make breakfast together? 너무 감동. 너무 감동? 너무 감동. 감사합니다. 점점 진화 보이는 이 아침밥들. 오늘은 된장찌개 너무 맛있겠다. 맛있네. 괜찮아? 맛있다. 너무 맛있네. 괜찮아. 말할 거니. 확실히 아침 같이 먹는 게 좋지. 운동하고 먹으니까. 맞아, 운동하고 먹거나 같이 먹으면 좋아. 도서관에서 큰일프라는 책을 빌려왔습니다. 어제 필사 모임 멤버분을 만났는데 책을 읽고 나서 제 생각이 났다고 하셔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어요. 킬파 얼마 만에 하는 거야 이거. 와 미쳤다. 심지어 이름도 바뀌었네. FC 온라인으로. 여기 맛있겠다. 여기가 저번에 겸이가 말한 데인가? 아니 축구하기 전에 이렇게 삼겹살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새롭다. 와 깔끔 깔끔.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제 축구 끝나고 와서 2시 정도 됐는데 이렇게 새벽까지 풋살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세계 몇 군데나 될까요? 어쨌든 오늘 하루 열심히 담아봤고 앞으로는 며칠 동안은 이렇게 꾸준히 좀 담아보겠습니다. 그냥 내일도 열심히 담아볼게요. 제가 보니까 뭐 꾸준히 한다 이런 말보다 그냥 내일 봐요가 맞는 것 같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